등짝, 등짝을 보자. 안녕하세요. 등짝 피규어의 라빨입니다. 요새 역회에 빠져서 역회로 달리는 중인데요. 오늘 가져온 것도 역회입니다. 자, 오늘의 역회. 스파이럴 스튜디오의 킹 오브 몬스터 모스라 유충 디펜시브 폼이라고 돼 있어요. 모스라는 퀸 오브 몬스터즈라는 별명이 있기 때문에 얘도 역회가 맞습니다. 뭔 개소리야! 자, 기대가 빗나가신 분들께는 죄송하고요. 뭐 맨날 역회만 하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? 요게 뭐 가끔은 거 가끔 괴수도 하고 로봇도 하고 그러다가 역회를 딱 했을 때 야, 이거 오랜만에 엔돌핀이 도는구나!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자, 아무튼 오늘 이 피규어의 제작사 스파이럴 스튜디오는 제가 제품을 두 개 가지고 있는데요. 킹기도라와 버닝고질라. 걔들은 얼티밋 마스터라인이라는 라인명을 가지고 있어요. 근데 얘는 딱 보면 아무것도 안 써 있습니다. 그만큼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상대적으로 훨씬 가볍고 구성품도 아마 본체만 달랑 들어있을 거예요. 하지만 모스라 유충 피규어 자체가 뭐 조만한 것들로는 좀 나와 있는데 이렇게 큰 걸로는 제대로 된 스태츄는 내준 거가 없기 때문에 딱히 대체제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. 아무튼 요거 오늘 열어볼 거고요. 지금부터 리뷰 시작합니다. 아니 딱 봐도 이 박스는 돌려볼 것도 없어요. 다른 면 다 그냥 흰 박스에다가 요 사진만 인쇄해가지고 붙인 거야. 거의 뭐 이 정도의 박스 퀄리티라면 이전에 나왔던 킹기도라나 버닝고질라의 박스 퀄리티랑은 비교도 할 수가 없고 이 정도면 X플러스의 박스 퀄리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여기로 요렇게 열 수가 있죠? 열어보자. 와, 여는 순간 그 뭐라고 해야 돼? 화학약품 그... 와, 이 도색, 그 도료의 냄새가 그냥 물씬 나는 그런 제품이에요. 바로 직전에 프린스 오브 웨일스 리뷰할 때는 말을 안 했는데 까먹고 걔는 상자에서 무슨 되게 좋은 향기가 났어. 그래서 와, 진짜 놀랬었거든요. 아, 이렇게 박스 냄새까지 신경을 써준다고? 근데 뭐 얘는 이제 그런 거 없습니다. 다리 하나가 부러져서 와서 순접을 해줬고요. 소프비라서 파손 걱정 없을 줄 알았더니 오히려 얘가 부서져서 오네. 자, 디펜시브 폼이라서 붉은색 도색이 되어 있고요. 이거 말고 베네볼런트 폼은 녹색, 파란색 도색이 되어 있는데 그게 더 이쁘다는 얘기가 있네요. 자, 모스라의 형태 자체는 굉장히 잘 잡은 조형이고요. 베네볼런트 폼과의 차이는 입모양 차이가 좀 있습니다. 이렇게 배 쪽과 등 쪽의 도색 질감이 좀 다르고요. 등 쪽의 도색은 이렇게 안쪽에는 붉은색과 은색의 도색, 겉에는 갈색의 도색을 해놔서 이렇게 좀 은은하게 안쪽에서 빛이 비쳐 보이는 효과를 줬는데 좀 안과 밖의 도색을 하다 보니까 조금 어색한 면이 있기는 해요. 몰드 자체의 뭉개짐도 약간은 보입니다. 다리의 형태도 굉장히 좋죠. 발톱도 날카롭고 여기가 파손 부위인데 그래도 눈에 그렇게 잘 띄지는 않습니다. 요 다리, 요 몽글몽글하게 생긴 게 아주 귀엽죠. 얼굴은 이제 입을 벌리고 있는 형태고 살짝 무섭게 생겼습니다. 눈에는 파란 투명 재료를 박아 넣어서 꽤 이쁘고요. 이렇게 접합선들이 좀 눈에 띕니다. 뒤에서 조명을 비치면 이렇게 빛이 비쳐 보여서 굉장히 멋있어요.
아 이거 LED 좀 넣어주지. 자, 전체 높이는 약 35cm 정도 되는 높이고요. 안쪽에 좀 LED를 잘 배치해서 좀 더 빛나게 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, 아쉬움이 드는 모스라였습니다. 오늘은 스파이럴 스튜디오의 모스라 유충 디펜시브 폼 피규어 리뷰였고요. 네, 이 피규어 뭐 자세히 보면 좀 도색 면에서의 약간의 어색함이라든가 몰드의 약간의 뭉개짐 뭐 이런 거는 보이기는 해요. 그리고 제 경우는 요 발 하나가 파손돼서 오기도 해서 아, 소프비 모델인데 왜 파손이 돼서 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, 일단 이 정도의 스케일로 이 정도의 품질로 모스라의 유충이 피규어로 나온 게 거의 없어요. 아마 없을 거예요. 사실 마땅한 대체제가 없다. 그런 측면에서 이제 괴수 팬들이라면 정말 뭐 제대로 된 모스라를 갖고 싶다라고 하면 이거 말고는 선택지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일단 뭐 투명 재질에다가 도색을 해서 좀 빛을 비추면 좀 뭐 안에서 은은하게 빛이 퍼져나오는 그런 효과를 준 것은 굉장히 괜찮으나, 이왕이면 안쪽에 LED를 좀 내장을 해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약간의 아쉬운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. 자, 어쨌든 이제 스파이럴 스튜디오의 첫 번째 좀 저가 라인이죠. 좀 저가 라인이지만 그래도 뭐 이제 퀄리티 자체는 뭐 아주 저렴하지는 않지만 솔직히 가격 대비 생각하면 조금은 비싼 느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. 어쨌든 앞으로도 나올 제품들 좀 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. 지금까지 등짝 피규어 라파리였고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뵐게요. 안녕.